초밥 맛있는데 한번 먹어봐요. 아니요, 저는 됐어요. 아가씨 혼자 안 살지? 아니, 살아본 적도 없지. 그러니 혼자 밥 먹는 사람 심정을 알 턱이 있나. 어쨌든 무례했다면 미안해요. 죄송해요.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아서. 뭐? 식사하세요. 이해해 주니까 고맙네요. 근데 이 많은 걸 혼자 다 드세요? 아, 내가 좀 위대한 남자거든요. 위대한. 아, 위가 큰 그 위대한? 빙고. 큐레이터요? 아니요, 저는 큐레이터는 아니고 그냥 갤러리에서 일했어요. 했어요? 그러면 지금은 백수? 네, 지금 일자리 구하는 중이에요. 그러면 갤러리에서 일했으면 그림을 잘 보겠네. 뭐, 본다기보다 좋아는 하죠. 근데 어떤 그림은 자꾸 봐도 잘 모르겠고 저는 타고난 사람은 아닌가 봐요. 네, 이발소를 새로 하나 개업을 하는데 그림 하나 추천 좀 해주면 안 되나? 이발사세요? 재밌다. 저 여태 살면서 이발사하고 처음 얘기해보는 것 같아요. 아, 신기하다. 아니, 어릴 때 아버지 손잡고 이발사 가본 적 없어요? 아, 네. 이야, 아가씨 아버지는 멋쟁이라 미용실만 다닌 모양이네. 손 한번 줘봐요. 네? 아이, 손 한번 이게 줘보라고. 이야, 기가 막히네. 어? 손금도 볼 줄 아세요? 어때요? 저 취직될까요? 야, 금방 될 것 같아요. 결혼도 할 것 같은데. 진짜요? 어, 잠깐만. 아, 잠깐만 있어봐요. 좋은 그림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. 뭐야, 치사해. 이 손금 보는 것도 거짓말이죠? 아가씨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됩니다. 그 이름은? 오정수예요. 아저씨는? 그냥 이발사라고 불러요. 이발사? 아무도 없지? 빨리 와. 오늘 오빠가 나한테 맡기는 거다. 어? 내 첫 작품이니까 아주 끝내주게 변신시켜줄게. 나 돈 없다. 응? 아줌마한테 혼난다. 괜찮아. 아줌마 공사하고 없어. 봐봐. 봐봐. 아무도 없지? 오늘 아무도 안 와. 내가 오늘 오빠 완전 멋쟁이로 만들어줄게. 일단 샴푸부터 하자. 일로 와. 자, 일로 와. 잘못됐어? 성우는? 아이고, 놈들은 만복도 있고 행복도 있다 하던데 니 엄마는 니는 우차에 바쁠 뿐이고 세상에.
아, 이모, 왜?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지 알지. 본인한테 직접 들어봐라. 네 하루 종일 어디 갔다 오노? 어디 갔다 오긴. 하루 종일 외근 나갔지. 팔자는 길들이기 나름이라 하는데. 정수야, 니는 이제 참고 또 참는 게 네 팔자가 됐는가 보다. 두 분 왜 이래요?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지 알지. 네 회사 잘렸다면서. 엄마. 니네 회사 관장인가 뭔가 하는 여자 만났다. 정수야, 미안하대. 언니라고 하나 있는 게 맨날 네 발목 아지나 잡고. 네가 회사에서 얼마나 창피했겠노. 막말로 회사야 다른 데 가면 되지. 미안하다 정수야. 아, 엄마가 왜? 괜찮아. 그것 때문에 언니한테도 뭐라고 했어? 네 언니 오늘 막 감자폭탄 맞고 심리박으로 쫓겨났다. 아, 왜 그랬어? 어차피 엎질러준 물인데. 아이고, 맨날 질색도 못 차리고 손에만 물이 바보 같은 것이나. 괜찮다니까. 오늘도 이력서 몇 군데나 내고 왔는데 뭐. 그만한 일로 우리 엄마 식당 문까지 닫고 엄마답지 않게 왜 그래? 정우는 어떻게 괜찮아? 다는 너무 좋아져서 막 난리란다. 근데 야야, 너그 회사 그 팀장인가 뭔가 그때 그 유부남 있잖아. 그 이사들은 알고도 그냥 넘어가더나? 네 좋아한다면서 이럴 때 뼈 좀 써줘야 되는 거 아이가? 니는 그 물 마신 입으로 술 처먹은 소리 좀 하지 마라. 니도 그 사람 만나지 말고, 알았지? 알았어. 저기, 우리 엄마 기분도 안 좋은데 내가 저녁밥 해줄까? 아이고, 됐다. 우리 딸내미 오면 같이 몰라고 준비하고 있어. 너 엄마가 네 줄라고. 야야, 이거 봐라, 이거. 이거. 네 장단지만한 깔치 굽고 막 저거 난리 났지. 엄마. 아이고, 우리 딸내미 많이 먹고 힘내라. 엄마, 엄마 나 진짜 괜찮아. 오빠, 너 이거 계속 해야 돼? 왜? 하기 싫어? 우리 차가운 불가이 추워. 뜨거운 물을 씻으면 안 돼? 물이 뜨거우면 채소가 아야 하잖아. 아, 그렇구나. 우리 건호, 아빠랑 요리하는 거 재밌어? 응, 재밌어. 도시 선생님이 그랬어. 요리 잘하는 남자가 멋있대. 그럼 여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. 우리 건호 인기 짱일걸? 엄마도 있었으면 좋겠어. 건호야, 저번에 아빠가 얘기했잖아. 이제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살 수 없다고. 어? 엄마다. 어떻게 들어왔어? 관리실에서 패스워드 알아냈어. 오늘 건호 내가 데리고 잘 거야. 돌아가. 건호야, 오늘은 우리 셋이 같이 밥 먹을까? 건호야, 잠깐 아빠 방에 들어가 있어. 얘기 좀 해. 갤러리에서 계속 일할 거야? 그래. 정수 씨 쫓아내는 게 목적